저번에 속 모르면 말 말라니부터 이. 하셔야지.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시작.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이거는 저기 저 장단이 없어요. 프리리듬이야. 예. 도섭이라고 해요. 도섭. 속 모르면 말 말라니. 속 모르면 말 말라니.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그 속이 잠속이요 꿈속이요. 말을 하고 말으러요. 말을 하고 말으러요. 답답하여 못 살겠소. 답답하여 못 살겠소. 답답. 더 올라야. 아합. 아, 아, 뭐지? 답답하여 못 살겠소. 예춘향아. 예춘향아.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단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그려. 아이고 도련님 댁에는 경사나 쏘그려. 얼. 깜짝 놀랐다. 경극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곱게 한다, 야. 옳지, 시작. 옳지, 인자, 내 아버소. 도련님, 한양을 가시면 내 아니 갈까 염려시오. 여필 종무라 허였으니 저글리라도 도련님을 따라가지.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품고 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 작처 보였다는 말이. 미장전 아이가 외방 작척하였다는 말이. 원근의 낭자 허면. 원근의 낭자 허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또령으로 죽는다 건지. 노령으로 죽는다 하니 이를 장차 어쩔거나. 이를 장차 어쩔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잠시 훗기약을 둘 수밖에는 없구나.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춘향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어여쁜 얼굴이. 누르라 푸르라 커여지며. 누르라 푸르라 커여지며. 이별 초도를 내는디. 이별 초도를 내는디. 와락 뛰어.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않지. 짧아요. 그거는 한 박자도 아니야. 요답 가야 돼. 이별머리 멤버리요답 이렇게 가야 돼. 그 요거 느리 빼면 안 돼. 시작. 이별머리 멤버리요 답답하거니 말을 허 헤이 답답하니 말을 허 여기까지 했죠?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저기가 플로라님이 한번 해봐. 거기까지 거기까지 시작. 와락 시작. 시작. 와락 쳐도 말해. 와락 시작. 와락 와락 뛰어 시작. 와락 뛰어. 기다리고. 이러하 서도니. 그렇죠. 여보시오. 여보시오 도련님. 헤이. 여보 여보 도련님. 잘 온다. 맞았어요. 음도 전체 대강은 잘 맞고 들어갔는데 문제는 디테일이 이제 많이 생략이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부원장님이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와라. 뛰어. 하셔야 된단 말이지. 백장민님 한번 해보시죠. 연습을 안 해서 아니
우리가 안 하면 안 돼, 이제 연습해서. 야, 자꾸 해서. 아, 우리 여자들끼리 할까? 우리 회장님 정도는 해야 돼. 아니, 아니, 여자들끼리. 난 궁금한 게. 아니, 아, 같이는. 집은 지난주에 배웠잖아. 아니, 잠깐. 선생님, 맛보기만 했어. 맛보기를 잠깐 했어. 아, 그럼 오늘 여기 더 본격으로. 이번에 예. 오늘 할 때 할 거니까. 아, 이거 제대로 얘기해. 이절만 회장님 이렇게 또 빠져나가시나요? 아니. 이렇게 빠져나가시나요? 아니, 알리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기억, 그거 문장까지 기억을 하시네. 사실은 두 번 정도밖에 안 봤어요. 아, 예, 그러네요. 아, 그, 저, 그 말씀 안 해주셨으면 안, 그렇지, 제가 또 오해할 뻔했어요. 아, 그리고 하나 하시니까 천재지. 아. 그러니까요. 천재. 아니, 플로라님이 총명해. 아예 플로라님은 원래 잘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를 더 본격적으로 그럴까요? 배울게요. 확! 뛰어! 시작! 뛰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확! 뛰어 한 방만 쉬고 한 방만. 예, 저기 세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해야지. 자, 이 진양조는 각 1박에 소산박을 래퍼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가니까 그 소산박이니까 그 분절을 잘 해야 돼. 와락 시작. 와락 뛰어 서도니 헤이 이로 서도니 거기를 저기 뭐야 서두르지 말고 여유 있게 이로 서도니 다 하나씩이잖아 시작 이로 서도 여보시오 도련님 헤이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도련님 헤이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 지금 모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지금 모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농담이오. 이별 말이 웬 말이오. 농담이오. 말을 허헤이 답답하니 말을 허. 너무 잘하시네. 너무 잘하셔. 한 번 더 하고 봐서 조금 더 나가게 생겼으면 더 그 뒤를 잇고 확 뛰어. 이거는 진양조는 저기 6박, 6박이 4개 모여서 24박. 근데 저기 봐, 진양조는 다 24박으로 치는 건 아니에요. 문맥상 또는 곡의 흐름상 18박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0박을 칠 수도 있어요. 네. 30박짜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6개, 6박식으로 해서 한 장단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네 개를 해서 한 세트가 되는데 반드시 네 개가 한 세트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세 개, 638, 세 개를 묶어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다섯 개를 묶어서 이제 저기 뭐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박도 될 수 있고 18박도 될 수 있고 24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간은 6박이에요. 6박을 몇 개 세팅하느냐. 문장의 흐름, 곡의 흐름 이런 걸 따라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승전결이. 그러지 그것을 인위적으로 다 24박씩 쪼개는 것은 그거는 저기 뭐야 합리적인, 언뜻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도 그건 상당한 무리가 있고 억지가 있어요.
주로 진양조 24방론을 아주 재창하신 분이 동초 김현수 선생님이세요. 억지스러워도 꼭 24박씩을 맞추셨죠. 음향 그래야 맞는다고 기승전결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소리에는 그렇지 않게 된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18박으로 묶기도 하고 30박으로 묶기도 해요. 반드시 24박 이걸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물론 북을 칠 때 이거는 소용돼요. 그냥 6박씩만 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북을 기승전결해서 진양조를 5박, 6박, 11박, 11박, 그거 저기 뭐야 17박 하고 18박 쉬고 23, 24, 23, 24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24 이렇게 해서 매조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승전결에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24박을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기승전결이 반드시 그렇게 해서 기승전결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박 세 장단만으로도 이렇게 되는 문장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와락 뛰어 일어서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 여보 도련님까지가 저기 봐야 24박이거든요. 그게 네 개예요. 저기 6박짜리 네 개. 근데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저기 농담이요 이별말이요 웬말이요 답다 보니 말을 허우까지 하다 보면 이게 18박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세 개로 세팅이 된 거죠. 그리고 뒤에가 작년 5월 단오야의 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24박으로 편입을 한다 하면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곡이 시작된 것을 갖다가 다 저기 끝머리다 이게 해결이다 하고 기승전결이다 하고 넣으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이제 시작인데 얘는 이제 다음 곡에 다른 멜로디가 시작되는 곳에 기가 되는 부분을 갖다 결로 하면 되겠느냐고요. 그게 오히려 더 비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저기 뭐야 완전히 진장조 24박론에 그거는 저는 반기를 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동초 선생님의 수제자한테 직접 배운 소리지만 그런 소리도 배워봤지만 오정숙 선생님한테 제가 배웠으니까 배워봤지만은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없어요. 반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 굉장히 품위는 있죠. 말하자면 품격이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면 이제 그 격은 높아지셔요. 그래서 민요 같은 거 뭐 그냥 듣기면서 예. 저기 하는데 판소기는 그쪽에 그냥 라디오를 들어도 예. 그 흥미가 있으신 분이요. 소리 따라오시는 게. 예, 음감은 좋으시더라고요. 예. 내가 들으니까. 아니에요, 쌤. 안 와보신 거 치고는 잘하시는 거예요. 애국가도 못 부르는 사람. 자, 그러면은 흥타령. 흥타령.